안녕하십니까.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성림교육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. 저는 애틀랜타에 있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안선웅 목사라고 합니다. 저희 교회는 2009년도 6월 21일에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. 몇 년 전에 이창규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셔서 성림교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. 저도 그때 목사로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 개인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하늘이 참 맑고 파란데요. 지금 12월 초인데도 그 가을 날씨가 참 좋습니다. 제 뒤에 보이는 것은 그 저희 교회 그 아이들 놀이터입니다. 저희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지금 벌써 이곳에서 아이들 신나게 웃으면서 놀았는데 이렇게 벌써 3월부터 시작된 팬데믹 이후로 또 아이들이 교회에 출입할 수 없어서 이렇게 놀이터를 보게 되면 제 마음도 참 아프고 좀 고통스럽습니다.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뭐 저도 성도님들도 또 사역도 또 일터도 가정도 매우 위태롭기도 하고 그 사이 몇 분의 뭐 확진자도 있었습니다만은 큰 어려움 없이 잘 견디고 있고 저희는 대면 예배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교회 본당입니다. 이제 대강절이 시작돼서 저희가 아름답게 그리고 소박하게 데코레이션 했는데요. 저희가 매주 지금 예배 드리는 인원은 소셜 디스턴스를 준비해서 매우 소수의 성도님들만 오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.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다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회가 이 위기를 잘 돌파해서 더욱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온 성도와 함께 또 기도와 마음을 모아 나아가고 있습니다.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는 그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좋은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창규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. 부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어려운 때에 잘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